인터넷에 올린 글로 인해 지난해 9월 미국으로 떠난 재범이 8개월 만에 국내로 돌아옵니다. 한 매체는 재범이 영화 하이프네이션의 스탠 및 부모, 비보이팀 동료들과 함께 5월 말경 입국한다고 보도했는데요. 또한 재범은 오는 7월 10일경 미국 빌보드와 국내 음악시장에 데모를 싱글로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가수로서의 활동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이프네이션은 총 200억 원의 투자 규모로 3D로 제작되며 유니버셜 픽처스가 전 세계 배급을 담당한다고 전해졌으며 노래 데모는 마이클 잭슨의 데인저러스를 작곡한 최고 인기 작곡가 테디 라일리가 작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범은 지난해 9월에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비롯된 논란으로 미국으로 떠났으며 지난 2월 사생활 문제를 이유로 JYP 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영구 제명되기도 했습니다.